백년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우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어서오세요. 아, 우리 소문난 닭집 왔는데요. 그 20여 년 동안 유지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?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한 아이템으로만. 일단 소비자들께서 먼저 아시죠. 일단 이 집 제품은 닭 같은 건 신선도 하고 관리 잘해서 믿음이 간다.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신선도를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죠. 가격은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일단 식품이다 보니까 내 가족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신선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다니시는 게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 생닭 사가는 건 주로 이 닭 볶음탕 이런 거 하려고 가져가는 거죠? 거의 볶음탕용이 많죠. 이제 백숙용은 조금 이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볶음탕용이니까 이제 중간치 정도, 3-4인분 중간치 정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. 가슴살 눌렀을 때 단단한 거, 아, 미끄럽지 않은 거. 일단 육안으로 보면 색깔이 붉은색이 나는데, 붉은색이 나고요. 그럼 약간 이게 좀 오래된 거는 무슨 색이 나요? 색깔이 하얗습니다. 아, 핏물이, 이 다리의 핏기가 빨간색이 하얘집니다. 핏물이 빠졌기 때문에. 얘네는 그 가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, 이제 다리살이 핏기가 선명한 거. 네. 그게 신중요한 거죠? 네. 얘네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핏기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닭이 하얗습니다. 물 뿌리고 파는 닭들, 그런 것들 물렁물렁한 것들은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.